안 되는데 그냥 막힌 거예요? 아, 휴지를 만나서? 아, 그럼 추천으로 단순으로 끝날 것 같고. 혹시 뭐가 들어갔나 해서 일단 그래도 빨고 나서 저기 내가 확인해 드릴게. 그게요? 예. 아이고, 단대 막혔네. 아, 원래 화장실 버리셨었던 건가? 네. 원래 물 제대로 왔었나? 아, 원래 좀 수압이 약하긴 했어. 그죠? 수압 약한데 뭐, 내 스스로 화장실 안 버리는 게 좋아요. 한번 저 이따 물 한번 내려볼게. 원래 수압 약한 건지. 정신적인가 수압이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대. 그래도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네. 어, 제가 지금 세종이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아, 예. 예, 갔다가 오후 늦게나 넘어올 건데 네. 변비가 있으신 분 있나? 예? 변비가? 변비요? 네. 네, 제 애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변하고 화장실이랑 같이. 네. 자, 이래야 이거 빨아보고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예, 네. 네. 지금 보면은 변비랑 화장실이랑 같이 껴가지고. 변이요? 네, 변. 아. 네. 변하고 화장실이랑 같이 딱, 거의 딱 같이 걸렸네. 네. 자, 이거 빨아보고. 어차피 빼는 거는 이거는 문제 없어요. 아, 네. 네. 변인지 한번 봐야겠네. 고객님, 네.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고요.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변기 밑에 배관까지 연결된 데까지 다 뚫었어요, 지금. 아. 예, 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 예, 예, 다 뚫었어요. 오, 다행이지.
그러니까 변비가 엄청 심하네요. 왜요? 안 뚫려요? 아니, 뚫린 게 아니라 네. 파워가 있잖아요. 네. 변이 엄청 커가지고. 뭐가요? 변이. 그죠? 아, 얘가 그리고 똥을 이렇게 동그랗게 써요. 엄청 커요. 봐야겠다. 으깨서 버려야 돼, 으깨서. 그냥 머리 똥박해요. 와, 운전하네. 야, 어느 정도 이렇게 커서 못하겠다. 와. 와, 역시. 그리고 얘가요, 되게 딱딱한 거. 네, 한 며칠 네. 만에 그걸 딱 싸가지고. 아. 한 주머니 안 해요, 막힌 게.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네. 이거 경기 이따 내려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수압이 약하면, 다들 네. 그렇게 변이 심하면, 경기 좀. 큰 거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똥을 싸고 네. 어제 다 안 내려가긴 했어요. 네. 제가 그걸 깜빡하고 그 위에다 제가 아 그래도 예 그렇죠. 팔에 변이면 팔에 똥 갖다 밀면 돼요. 예 네. 변이면 변인 네. 거 확실하네요. 제 똥 위에 휴지를 엄청 갔다. 아 그럼 안 돼 안 돼. 아 이거는 와 아, 아침부터 삼촌이 참 좋은 거 보고 가네. 와, 오늘 하루 잘 풀릴 것 같아요. 아. 와. 근데 얘 아빠도 몇 번 더. 예? 제 아빠도 네. 제 거를 네. 몇 번을. 아. 저희가 이 화장실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 오늘 처음이니까. 아, 그죠.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휴지를, 그러니까 그 위에다 휴지를 제가 덮어버려가지고 네. 그게 문제가 된 거. 와, 엄청나네. 와. 대성하겠는 걸? 오, 씨. 이게 생각보다 딱딱해, 변이. 원래. 네, 맞아요. 예. 여기서 이게 만져서 으깨거든요. 이제 물 안 되면 얘는 으깨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만져보면 저희 다 만져봐서 알아요. 딱딱해, 불처럼.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게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 안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하도 만져봐가지고, 아,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지는 거. 남들은 이제 비교 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씩 으깨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다 못 내려요. 나눠서 그래야 돼. 제가 변을 3일에 한 번씩 봤어요. 아, 자주 안 싸는 거. 유산균 저기 애들 네. 유산균 먹이세요. 네. 제가 이게 유산균 먹여야 돼요. 이러면 네. 예, 넣어가지고 방법이 없어. 유산균 먹어야 돼. 이번에도 3일에 한 번 쌍둥이 나가지고. 네. 장이 그래도 야 대단하다. 그냥 딱딱해. 으깨서 버려, 으깨서. 아, 엄청 크다, 야.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와. 근데 여기 화장실에서 유독 심하거든요. 예, 수업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변기만 빠져나가면은 막힐 일이 없는데 변기가 사실 생각보다 작아요. 구멍이 이 보세요. 이 변도 안 빠져나갈 텐데 이거 다 으깼어 제가 지금. 예. 그래도 잘 보시네요. 웬만한 분들은 이거 뭐 안 보시는데. 저 맨날 봐요. 이거.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익숙하시구나. 네.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안 봐요. 저도 아까 장갑 끼고선 전.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도 그렇구나. 웬만한 분들은 비교상에서 잘 안 보셨지. 어릴 때부터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러시네. 그냥 다행히 지금 찍어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또. 아. 이사 가는 곳은 뭐 잘 되어가는 데다 얻으세요. 네. 심하게 막히면 다 또 뚫어야 되잖아. 이거 전기통 드러내야 돼가지고. 네. 그럴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아, 병 같은 거야. 막히면, 솔직히 변기는 안 뜯어요. 웬만하면. 물건 안 들어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갈게. 잘 입고.